그러시네. 저뭐 히포크라테스 수프라는 걸 드시고 계시잖아요, 지금.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아시고 왜 드시게 된 거예요? 그거를 처음에 내가 병이 나서 몸이 건강치 못하고 용맥이 없어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할 상태라서 병원에 와서 입원을 하고 검사를 한 결과 암 진단을 받았어요. 그리고 나서 수술을 하지 않고 집에 와서 있는 도중에 김희재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수포를 먹으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먹기를 시작을 했죠. 어떤 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? 대장암 3기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소변을 봐도 혈분이 나오고 또 대변을 봐도 이렇게 뭐 혈분이 나오는 것 같이 꺼멓게 나오고 그래서 그 수포를 먹기를 시작했죠. 수포를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그걸 이렇게 한달두달 이렇게 먹으면서 보니까 기력도 좀 좋아지고 마음속에 그 수포를 먹으면은 많이 그 좋아질 것 같아서 먹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보다 많이 좋아진 상태로 지금 댕기는데 큰 지장을 주지는 않고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. 아, 그럼 혈변 뭐 이런 것도 다 멈췄어요, 지금? 혈변도 지금 멈추고 그건 다 멈췄어요. 아, 기운도 많이 나셨고요. 기운은 많이 났는데 아직까지는 뭐 회복은 크게 많이 안 됐지만도 그래도 그저 처음 병 났을 때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. 그럼 이 수프를 계속 드시면은 암이 뭐야, 치유될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? 그걸 이렇게 계속 먹으면은 내 생각에는 현재로 봐서는 많이 좋아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지금 몇 달째 드셨죠? 약한 6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, 아, 그러세요. 아마. 그래서 이제 5월 달서부터 지금 현재 11월까지 다지만 7개월째 먹고 있는데 이걸 계속 먹으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서 지금 먹고 있어요. 꼭 내가 생각할 땐 치유가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김희정이라는 사람이 그걸 참 소개를 해줘가지고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그걸 먹고서 지금 많이 몸이 좀 건강이 회복됐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 먹고 있어요.